여기가 타로 카드를 보는 곳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네 분의 캐릭터를 카드를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곧 도착할 것인데. 할 것인데. 어디 있죠? 타로 카드. 아, 온다, 온다, 온다. 시동 걸었어요, 시동 걸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아! 뭐, 뭐죠? 자, 김채록 씨의 등을. 나를 쳤어. 자, 뭐죠, 뭐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얘가 나를. 맞습니다. 제가 우리 RC카로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산 스튜디오 오실 때 못하고 오셨죠? 차 타고 왔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차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야. 고맙다, 김선아. 자, 그러면 우리 윤균상 씨의 캐릭터부터 좀 볼게요. 달의 카드예요, 달. 이 달의 카드가 주는 의미는 은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덕스러운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본인의 지금 맡고 있는 캐릭터와 좀.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떤 캐릭터죠? 변덕? 은밀한? 은밀한? 명문사학 잠입 스릴러라고. 네. 또 은밀하게 잠입해서 또 사건을 풀어 헤쳐나가는. 그러면 약간 19세인가요? 은밀한. 예? 여세요? 아니요. 아, 아닌가요? 아, 그 은밀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은밀하게 잠입해가는. 제가 이제 속물 변호사인데 의문의 사건을 받게 돼서. 네. 학교에 진짜 잠입을 하는 거죠. 기간제 선생님으로. 내가 엿들지 네가 엿들지 한번 두고 보자. 정치와 법을 맡게 된 기강제다.